80m에서 80 85자를 아유 머리가 돌아서 이게 안 돼. 참나. 넌 왜 따라오니? 아 웃음이 나니까 웃죠. 형님 사국이 생각하신 거죠? 맞다 머리가 안 돌아 사국이? 걔가 이번에 대학 시험에서 과수석을 먹었다면서요. 그래서? 아, 그래서 지금 좋아가지고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. 걔네들 참 머리 하나 좋은 마가 봐요. 오국이도 그렇고 말이에요. 회사에서 집안 얘기하지 마라 임마.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. 헌데 왜 아무 연락이 없을까요? 이 태국 간 팀들 말입니다. 글쎄 말이다.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. 뭐라고는 뭐라더라고 전화 통화를 안 넣어. 술이나 퍼먹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뭐 이 가타부타 무슨 연락이 있어야지. 석간신문에 난 기사 보셨습니까? 무슨 기사 났어? 월남전이 점점 확대가 되는 모양이에요. 미국에서 참전을 요청했답니다. 그래서 지금 회담 중이래요. 월남전? 예. 군인들을 보내달라는 모양이에요. 뭐 있잖아. 그건 뭐 우리가 할 만한 무슨 그런 느낌이 오지 않니? 그래요? 이 전쟁이라는 게 말이야. 끝없이 깨고 부수고 그리고 한없이 물자를 쏟아붓는 거 아니겠니? 그렇죠, 그렇죠.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. 분명히 거기에 뭔가 있어. 그리고 무슨 회담을 하는지 그것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뭐가 일거리가 있을 것 같지 않아? 틀림없어 있긴 있을 거야. 사장님, 방콕에서 온 전화예요. 받아보세요. 방콕에서 왔어? 방콕이야? 여보세요, 나야 부사장이야? 그래, 아니 어떻게 인재사 이렇게 전화를 놓고 이래? 응? 그동안 술판 먹었어? 어째서? 그런 게 아니고요. 일이 영 어렵게 돼 있어요. 뭐가 그렇게 어려워? 빨랑빨랑 얘기해! 여기 와보니까요. 우리 같은 건설회사들은 어떻게 발 붙일 틈이 없어요. 무슨 소리야 그게? 아주 그러니까요. 이 공사를 낙찰받는다는 게 우린 거의 해당이 안 돼요. 왜 안 돼? 우리가 왜 안 된다는 거야? 누가 그래? 아직 이 친구들이 바이 아메리칸인가 뭔가 해서 차관이나 원조를 해주는 나라들이 이 공사를 가져가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? 그러면 헛물만 켠 거야 뭐야? 아, 정 답답하면은 거기서 고함만 벅벅 지지 말고 직접 들어서 좀 보라 그래. 그래서 참... 어쩌겠다는 거야? 다 안 되니까 그냥 들어오겠다는 거야? 아, 저 사장님 근데요 하나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요. 있어? 예. 뭐 아직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은요. 파타니 나라티와시라는 곳에서 고속도로 공사가 하나 나올 예정이래요. 아 이거는 세계은행에서 주는 차관으로 하는 거라서요. 우리도 참가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. 뭐야? 참가 자격이 있어? 그런 거 잡아. 무조건 잡아.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. 한 두어 달 걸릴 겁니다. 정보도 확인해야 하고 경쟁 회사들도 알아봐야 하거든요. 경쟁청의 정보. 하여간 두 달이든 2년이 걸리든 그 잡아. 어? 그건 못 잡으면 들어올 생각도 하지도 말어. 알았어요. 아니 어떻게 이게 두 달씩이나 기다려야 하는 거야 이게. 답답해 죽겠구먼. 아이고 참. 두 달 걸린단다. 아이고.